내리죠. 확대를 안 해봐도 할 정도로 많이 흔들리죠. 하지만 세븐알 마크 때 손 떨린 고정을 켜보겠습니다. 키면 이렇게 마크가 활성화되고 반셔터를 잡으면 약간 멈춰있는 듯한 조건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. 단순히 손 떨린 고정을 켰을 뿐입니다. 실제 25분의 1초 200mm 망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또렷한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. 좌우측으로 나눠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좌측과 우측, 좌측이 일반적인 손 떨린 고정이 없는 카메라, 그리고 오른쪽이 우측 손 떨린 고정이 탑재된 알파 7R 마크2입니다. 자, 이렇기 때문에